24일. 와, 4월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. 지금 Saturday. 프라이데이나 Saturday는 제가 애나폴리스를 가거든요. 아는 권사님한테 악보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저는 케어를 받는답니다. 오늘 아마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루터치만 하는 거죠. 흰머리가 있어서요. 아마 염색을 하지 않으면 제 머리가 아마 백발일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기는 하지만 염색을 하지 않으면 백발인 거죠. 30대부터 벌써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.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거의 80 넘으셔까지 흰머리를 거의 안 보이고 계시는 편이거든요. 요즘은 좀 저희 아버지 흰머리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부지런하게 저희 아버지 염색을 해드렸는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스스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흰머리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자녀들한테 흰머리를 거의 안 보이고 사셨거든요. 부지런하게 염색을 하셔가지고. 근데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시니까 좀 게을러진다기보다는 몸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주 하시지는 못하고 sometimes 제 시스터가 대신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저희 엄마가 올해 6월 말에 83세 되시고 저희 아버지는 8월 19일에 88세 되시거든요. 이제 80이 넘어가면 본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멀지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런 걸 생각을 하시니까. 그리고 뭐 더군다나 그 팬데믹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거의 밖에도 안 나가시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백신을 부모님은 맞으셨는데 저는 아직 안 맞았어요. 그런데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1년 넘도록 저는 아프지 않았거든요. 근데 제 시스터가 저보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면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고. 요즘은 정말 백신을 아무리 안 맞지 않고 싶어도 하도 여기저기서 프레셔가 많이 와가지고 안 맞고 있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나중에 해외여행이라도 갈라치면 백신을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끝까지 버틴다고 해도 저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제 아는 동생 중에서 기필코 백신을 맞지 말라는 그런 동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그 동생도 언제 얼마나 오래 버틸지 정말 이거를 맞지 않고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악의 세력이 이 백신을 악용해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세대가 분명히 올 거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